많이 바빠지신 것 같아요. 네, 잘 지냈어요? 네.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아, 진짜? 그때보다 붓기가 많이 빠졌어요. 되게 신기하다. 야, 우리 슈퍼 영자씨 또 도시 주제의 히로인이죠. 나 영철인데 나랑 데이트 가자! 아, 저 두 분 또 같이... 저 모습을 보고 질투를 하셨다잖아요. 오늘 드레스 그래도 너무 예쁜데? 하얀색 웨딩 드레스. 회심의 피였는데. 선택 1, 영자. 선택 2, 영자. 오빠가 뭐 다른 사람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시고 저를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행동을 그렇게 하라. 네. 영자님이랑 현수님 계속 얘기했었어. 아, 저를 언급하셨었어요? 네, 둘을 얘기했었고. 네, 원래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베스트래. 오. 네. 나는 내가 주는 거 되게 좋아해.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설렌 적이 있다면 그분의 결정과 상관없이 꼭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얘야. 오. 멋있다. 제 이름은 얘야. 짧은 시간에 영철 씨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광수 씨하고 체크가 됐거든요. 오빠가 이제 마음을 흔들어 왔어요. 돌 심판에 나왔던 영자입니다. 어디 달라지긴 하셨다. 영해지셨네. 나름 바쁘게 잘 지냈습니다. 많이 바뀌셨어요. 얼굴이요? 아니, 다. 전체가요? 일단은 진짜 많이 심적으로 많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그 부분도 아마 그래서 외모도 조금 더 그렇게 더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와! 매력 보자, 영광. 저 진짜 아픈데. 힘든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필요해서 하신 거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수술한 지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 좀 넘은 거죠. 한 달 반? 좀 안 됐나? 빡 수술하고서 사진 올리셨잖아요. 네, 바로. 네. 기사 나온 거? 네. 그거 어디 일면 올라가도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게 기사화 될 줄 몰랐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충격적이었는지 몰랐어요. 사진이 그렇게 혐오스럽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그건 이제 수술을 했을 때니까. 그죠. 두께가 아직 확 올라왔을 때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얼굴은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붓기가 있으신 상태인 거죠? 저도 각오를 하고 했거든요. 저한테 진짜 만에 하나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진짜 운이 안 좋아서 진짜로 뭐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뭐 붓기가 빠져서 빠진 얼굴이 뭐 예전보다 내 마음에 안 들지 언정? 수술한 거는 후회하진 않아요. 본인은 만족하고. 네. 많이 변했네요. 자리 잡았네. 그러니까 이게 더디지만 잘 자리를 잡았네. 그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었는데 왜냐면 제가 어떤 계기로 하시나요? 저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말을 하시니까 뭐라고 했어요?
뭐 얼굴이 삐뚤어져서 생긴 대로 삐 아... 사람 성격도 삐뚤어지고 뭐 상처를 받으셨네. 당연히 상처 받죠. 너무 확고하게 표현하니까 뭐 저러니까 뭐 이혼했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진짜 저렇게 외모에 대한 악플을 좀 민간이 많이 받으셔가지고. 읽을 필요도 없는 건데 보이니까 또 일반 사람도 연예인도 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저게 이제 그 막 보이니까 그래서 저때 이제 상처를 좀 받으셨는데 사실 연예인이면은 그냥 뭐 씹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10년 넘게 일했으니까. 네, 이게 또 일반인 출연자분이라 상처를 크게 받죠. 그래도 제가 어쨌든 마케팅을 해야 하는 그런 브랜딩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들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고쳐야죠. 그래야지 저도 제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니까. 피한다고 이게 된다고 생각을 안 했고. 너무 보기 좋네. 계속 저는 도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뭔가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뭐 양악하고 뭐 이런 게 진짜 뭐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더 내가 행복하려고 저는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노력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그쵸, 거를 그쵸.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잘했어요. 이게 자신감 업그레이드도 좋고 맞아요. 그런 쪽으로 더 좋아졌네요. 더. 제가 얼굴 수술하면서 회복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일을 이제 그만두고 오래 걸렸구나. 근데 확실히 힘든 수술이라. 어떻게 즉흥으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알아봤는 그 스텝사리 제주도 사리를 알아봤는데 바로 돼가지고 제주도 한 달 살이 갔다 오고. 아니, 제주도 한 달 살이 쉽지 않거든. 아 쉽지 않아. 언니가 지금이지. 많이 좋아졌는데 밝아지고 더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나 봐. 친구 많네. 더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 네네네. 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제 돌아와서 취업을 한창 알아보다가 취업하는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시 이제 또 디자이너 일을 하셔야 되나. 그 어떤 직장에서 한 8년을 같은 곳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였고 좀 모든 게 좀 저한테 저 위주로 많이 이렇게 좀 되는 좀 안정적인 직장에서 좀 편하게 일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실패할까 봐 한 번도 거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없다면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무조건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진짜 대단한 거.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되니까 그냥 제가 그만둔 거죠. 그걸 계기로. 아, 큰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부터가 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하나씩 다 지금 뭔가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양악 수술이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컴백이 아니라 네. 다시 이제 새 출발이죠. 네, 새 출발을 출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자기가 원했던 거고 실제로도 이제 수술 이후에 더 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힘든 그 아픔을 이겨내고 뭔가 다시 태어나고 싶어하는 저런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서 그럼요. 네, 오히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예. ENA 오리지널.